그러면은 지급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거 보내주시면 그거 보고 네. 검토하고 제가 전화 드릴게요 바로. 보마.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좀 전에 전화 주셨던 이창용 씨. 아, 이창용 고객님과요? 아, 네네네. 네네네. 아,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고객님한테 안내해 드릴 게 있어서 안내를 예, 드렸거든요. 죄송한데 약간만 좀 크게 좀 목소리 좀 해주시겠어요? 아, 네. 제가 저번에 네네. 고객님하고, 고객님한테 안내 드릴 게 있어서 네네. 안내를 드렸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고객님께서 취급자분하고 한번 통화해보시고 전화를 주신다고 예, 아, 하셨는데, 그 보험 청구했는데 보험 지급 안 됐다고 해서 그래서 연락드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선 제가 계속 보류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게 왜 지급이 안된 거죠? 아, 그냥 보류해달라고, 아까 그러니까 그 취급자분하고 대화, 아까 그러니까 얘기를 해볼 테니까 잠깐 보류해달라 그래가지고 네네. 보류를 해준 상태였는데 네네. 그 뒤로 전화도 안 받으시고 연락이 없어서 아직 진행을 못 해드리고 있었거든요. 아, 그 이분이 네. 그 발바닥 티놓는 수술을 했거든요. 네. 예, 근데 그 전에 잘 주다가 이번에는 지급이 안 된다고 했대요.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그 이제 전기 소작 이제 네네. 냉동 응고술이라는 게 이게 네.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급 처리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거는 수술이 아니고 아니라서 네. 이제 금감원에 이의 제기를 신청을 해서 검토 결과 이거는 이제 수술이 아니라 단순 처치로 분류가 돼서 이제 수술에 이제 미해당이 맞다고 결론이 났어요. 아니, 결론이 난게 아니고요. 뭐 기존에 저도 메리츠 가입자인데 근데 그러니까요, 메리츠 이게, 지금 7, 네. 8년 동안 줬다가 지금 안 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거 절제 절단 등인데 이 등은 여러 가지가 있고 아까 전에 담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매모호한 경우 계약자한테 유리하게끔 해석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금감원에 이의 제기를 신청해서 검토했던 결과, 금감원에서 미해당이 맞다고 결론이 나가지고 저희가 그 처리를 해드린 거예요. 이게 아니 지급받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리고 아니,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하나손해보험 거기서도 지금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뀌어가지고요. 지급이 이제 예전에 되셨는데 지금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까지 내가 그게 지급 받았는데요. 그거 보여드릴까요? 하나손해보험에서? 네네 그럼 그거 네? 보내주세요. 근데 거기 그거 지급이 됐는데 여기 지급 안 그럼 됐다는 건 말이 안 검토해드릴게요. 되잖아요. 네, 이거 그거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검토해보고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그러면은 지급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거 보내주시면 그거 보고 네. 검토하고 제가 전화 드릴게요 바로. 근데 지급을 받았는데 저도 같은 네. 보험 쪽에 일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그 하나손해보험에 뭐지 보상력 지급력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걸 캡처해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 담당자님 휴대폰 번호 알려주세요. 거기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네네. 아, 핸드폰 안 되고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되시거든요? 이메일이나 팩스? 예, 그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보내드릴 거고요. 아, 네, 문자로 남겨드릴게요. 예, 네. 저도 그 금감원에서 저도 몇달 전에 해가지고 뭐야 거기서 지급을 못 해준다고 얘기했어요. 네네. 네? 그렇게 얘기했다가 저는 뭐 조만간 법정으로 소송까지 할 거예요, 단체로. 어차피 우리가 네, 이기는 건 저는 알아요. 시간 없어도 지금 그럼 못하고 제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하나손해보험은 같은 보통 약관이고 똑같은 질병 수준인데 어딘 나오고 어딘 안 나오는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그 보고 처리 도와드린다니까요. 네, 하시. 보내주시면 제가 검토하고 전화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꼭이에요. 예. 네, 그럼 제가 문자 남겨드릴게요. 네. 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M사에서는 이제 그 냉동 응고술이나 아니면 이제 전기 소작술로 티눈 치료를 하면은 보장을 안 해준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H사에는 지금도 보험 청구하면 지급이 되거든요. 근데 어디는 나오고 어디는 안 나오고 되게 어떻게 보면 모순이 많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갑질하는 것도 있고 요즘에 금융감독원에서 지금 M사를 지금 뭐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전에 계속 나왔다가 그래서 저는 조만간 이제 법정으로 소송까지 할 건데, 근데 암튼, 이거는 뭐, 명백히 지급을 받아야 되는 사유가 맞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분은 30만 원 질병 수술비가 있는데, 일단은 전기 소약술이나 냉동 응고술에서 어떻게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또 영상에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여보세요? 네, 이창훈님.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멜츠 화재랑 통화했거든요?
여쭤봤어요. 예. 아무래도 네. 보니까 지금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네네. 돈이 입금이 됐더라고요 지금. 아 30만 입금됐어요? 아 예예. 저 그전에는 뭐 지금 그전에는 뭐 지금 못 챙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지금 몇 번 좀 이렇게 말다툼이 있었네. 저도 스트레스 받았는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처리되니까 아무래도 지금 돈 들어와서 부모님한테 지금 전화 드리려고 하죠. 감사합니다. 예, 아니에요. 예. 당연히 뭐 받아야 되는 거니까 감사하고요. 저는 뭐 솔직히 영업하는 것보다 이렇게 보험금 받아주니까 저도 기분이 너무 좋네요. 예. 아, 네. 하여튼 여러모로 이렇게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아까 전에요. 한 시간 전에 레이치 보상가랑 통화했거든요. 그래서 지급을 못 해준대요. 그래도 아니 그 전에 레이저나 인도응모소리나 전기도약술 지급해줬잖아요. 그 전에 몇 년 전에도 계속. 근데 못 해준다고 하니까 이거 제가 열받은 거죠. 전 또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라 지금 또 이렇게 네. 날짜가 이렇게 되니까 네. 날짜가 또 넘어가나 싶어서 또 저한테 그거 없어요. 제가 아까 전에 참교했고요. 저기 네. 하나 손해보험에서 지금 해줬는데 왜 너희는 못 해주냐. 똑같은 그건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검토해보고 하나 손해보험에서 지급됐다고 하면 자기도 검토해서 지급해주겠다고 했는데 뭐 바로 이게 지급이 될지는 몰랐네요. 제가 사진 찍어서 보냈거든요. 그 이메일로. 역시 믿는 구성이 있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예. 전화해도 또 이렇게 부탁하니까는 예. 아, 저 전화 많이 하고 싶어 이렇게 항상 바쁘셔가지고. 아, 예. 아, 예. 아, 주변에 뭐, 예. 바로 받아주시고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 아닙니다. 예. 주변에.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 보험금 예. 못 받으신 분이나 아니면 뭐 예. 보험 뭐 하실 분 있으면 소개시켜주세요. 그럼 제가 열심히. 아, 그럼요. 당연하죠. 아무래도 친구들은 뭐 이렇게 저한테 말하는데 네. 제가 한번 이렇게 연결도 많이 해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할게요. 아, 예. 쓰는 건 최대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너무 흐뭇하네요. 앞으로 보험금 보세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즐거운 오후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예. 아, 저는 처음에 영업하는 것보다 이게 보험금 받아줄 때가 정말 틀려 있더라고요. 암튼, 이게 유튜브 영상 보신 많은 분들, 뭐, 이게 불편한 부분이나 이런 데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제가 최대한 도움 드릴게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